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이제 거의 현장 마무리되는 곳인데요. 유로폼이랑 몇 가지 이제 자재 좀 한 곳으로 운반하러 왔습니다. 이날 엄청 뜨거운 날이었어요. 누군지 건드렸다 그러면은 확 하고 짜증이 나는 날. 이날 조심해야 되죠. 내가 짜증이 나는 날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날은 정말 서로서로 조심해야 돼요. 오늘의 동영상은 이제 이 유로폼 날르는 과정에서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지게차를 하면서 항상 제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이 유로폼이 이분들만큼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이거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아주 마음이 편해요. 즉 예스맨이 되는 겁니다. 예스맨. 네네 그러시면 돼요. 그게 바로 초보자의 마음이죠. 난 오늘 여기서 뼈를 믿겠다는 건 좀 오버한 거고요. 초보일 때는 좀 긴장이 되죠. 근데 초보일 때뿐이 아니고 지게차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 좋은 길을 갈 때는 또 물건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왼발, 즉 브레이크 밟은 발에 힘이 엄청 갑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땅이 물러갔고 여기에 잠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엑셀을 이빠이 밟으면서 그냥 이빠이는 일본 말인가요? 엑셀을 아주 세게 밟으면서 간신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덤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땅을 다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빠지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제 여기 올라왔으니까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보 때는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려면 가고 못 먹어도 굽니다. 빠질 때까지 가는 거죠. 설사 그 가는 길이 좀 멀거나 험해도 괜찮아요. 일단 일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불러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무조건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뭐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유로폼이 자빠질지 안 잡힐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려면 해고, 꽂으려면 꽂고, 무조건 갑니다. 정말 지게발 놓고 포크가 뭔지도 모를 때죠.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비슷한 현장이었습니다. 팔레트에다가 시멘트 대여섯 포대를 싣고 이제 자재로 운반하고 중이었는데 이런 길이었어요. 엄청 달렸죠.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멘트가 하나도 안 남아나요. 팔레트에서 다 쏟아져 뒹굴고 지게차에 밟히고 한 포대도 안 남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반장님을 또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웃으시면서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초보자인 줄 알고요. 그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영업용 첫날 첫일이 뭐였냐면은 작은 공원에서 가로등 기초석을 짓는데요. 그분들이 쿠사리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쿠사리가 뭔데요? 그냥 어이없으셔갖고 그냥 그분들이 여기서 밧줄 구해갖고 와서 작업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태운다 그래갖고 빈 팔레트를 들고 그냥 도로를 달려갔는데 최고속도로 달렸죠. 도착해보니까 팔레트가 안 남아놨어요. 팔레트가 다 부서져갖고 흔적도 없더라고요. 제 딴에는 콜 전화 받고 빨리 간다고 달려간 게 뭐 무용지물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세차 나와갖고 지게차 자랑하러 동네방네 다니다가
흙 하나 받고 또 눈썹 휘날리면서 녹록기를 달려갔는데 노브를 잡고 달렸거든요. 시계차가 뭐 눈바닥으로 처박힐 뻔했죠. 세차나 몇 번 써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모골이 송연해졌었습니다. 저 지난 일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별별 일 다 있었죠. 정말 어설픈 지식 같고 무거운 물건 들면은 밭으로 다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컨테이너를 그것도 이제 세로로 들고 바퀴가 다 빠지는 곳으로 푹푹 빠지는 곳 지나갔었어요. 그때 화준이는 술이 취해갖고 저를 막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밭을 지나가고 나니까 컨테이너인데 안에 있는 짐은 다 쏟아져 있고 지게발은 그 컨테이너 바닥을 뚫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다 박살난 거죠. 다다음 날인가 술 깬 화주가 전화 왔는데 컨테이너값 물어달래시네요. 그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않았냐고. 근데 바닥이 올라올지 나도 몰랐는데 그 왜 물어달라 그러냐고 옆에서 같이 동조해 놓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해갖고 그냥 뭐 안 물어드렸죠. 하여튼 현장에서 일 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판넬 내리고 나니까 옆에 어떤 분이 유리를 한 다음에 옮겨달라고 하더군요. 번쩍 뜨고 냅다 달렸는데 웅덩이 지나면서 한 묶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뭐 일단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험 들었냐고 보험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공짜일인데 제가 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발을 빼고 말았죠. 애초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될 물건인데 하여튼 그때는 막 그렇게 배째세요 할 때도 있었어요. 아주 무대뽀죠. 하여튼간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물불 안 가리고 일할 때예요 이때는. 뭐 앞뒤 살피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하라면 합니다. 그때는 일단 발부터 꼽아대고 뭐 터지면은 그때 이제 수습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자 그 열정밖에 없는 거죠. 열정만 있고 의욕은 있는데 그 이제 기술이나 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마음, 그 초보자의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긴장을 하면 작업을 하고 있죠. 비탈길을 내려갈 때 전진을 해야 될지 후진을 해야 될지 그 조금 나아진 점이죠. 물건이 잘 안 쏟아지는 거. 초보자 때는 이게 이제 많이 쏟아졌죠. 짐을 그냥 막 들고 달리니까. 근데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많은 위험이 보인다는 거. 이게 이제 조금 그때와 조금 바뀐 건데. 즉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지게차가 좀 더 좋아지고 기술이나 노하우가 늘어났지만 마음만큼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만큼 항상 초보지게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희 지게차는요. 그 긴장 안 하는 순간 방심을 하게 되고 자만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무슨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닙니다. 뭐 작은 사고죠. 그러나 작은 사고라도 조금 폼 맷다가 쏟아지더라도 되게 기분 나빠요. 어쨌든 이제 초보자의 마음이지만 사고 치지 않는 초보자. 그게 이제 그 영업용 지게차 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어쨌든 초심은 그렇습니다. 밤낮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시키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 그게 저의 초심이죠. 그렇지만 안전하지 않다거나 부당한 일이거나 그렇다면 거부해야 되는 게 초보자이면서 안 초보자인 그거죠. 근데 마음은 항상 초보자라는 거.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녹음하는데 전화가 들어오네요. 어쨌든 몇 번 안 옮겼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한 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한두 번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날씨가 뭐 37도인가 그랬죠. 아주 찌는 날씨에 죽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물이 있어갖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하긴 합니다. 언제나 지게창 상황이 틀려요. 요게 이제 똑같은 폼으로만 하는 거지만 이게 똑같을 수가 없겠죠. 절대로 똑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긴장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요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듯하게 쌓여져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갈쯤 되면은 저 있는 쪽으로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폼은 지금 아무것도 묶여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설마 쏟아지겠냐라고 마음 놓고 달리다 보면은요, 쏟아집니다. 이제 그게 쏟아지기 전에 발견하냐, 쏟아진 다음에 발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쏟아진 다음에는 뭐, 고래한 사람이나 초보자는 상 똑같아요. 쏟아지지 않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폼을 보면 벌써 6줄 정도가 저 지게차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어요. 요거를 빨리 발견할수록 좀 더 조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 발견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은 점점 미끄러져서 어느 순간 언제 이게 미끄러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의 길이 평평한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철도 많고 비탈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그 수평을 잘 잡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게 그게 안 보여요. 무작정 달리는 거예요. 바짝 안 와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지만 이제 이걸 빨리 발견해갖고 이번에는 이제 내려갈 때 후진으로 내려가죠. 후진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수평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뭐 미끄러지더라도 저한테 미끄러지잖아요. 하여간에 지게차는 잠깐만 방심하면은 위험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초보자일 때는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작업을 해야지만 방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초보자입니다. 저는 정말 영원한 초보자일 것 같아요. 지게차 이 세상에서는 지게차를 항하는 영원한 초보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업그레이드 된 초보자로 갈까요? 위험한 일이나 부당한 일은 거부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초보자입니다. 자, 사고 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초보자 드림지게차입니다.